오케이, 이에 4호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빈네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그렇죠. There are seven people 어떻게 쓰죠? P, E, P, O, L, E. Okay. People. 오케이, okay, people이에요. people 망했다. in 그다음에 로빈즈 패밀리는 어떻게 쓰죠? F, A, M, I, L, Y. 그렇죠.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 be동사라 그러고 seven people은 뜻이 뭐니까? 7명이 사람들. 그렇죠. 그럼 한번 길어봤자 대. 그렇죠. day죠. day랑 같이 쓰는 be동사가 뭐예요? 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seven people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there 뒤에 be동사라고 해요. there 뒤에 be동사 오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는 책한 권이 그 책상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번에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한 있다는 권. 얘기가 한 개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there is a book이 무슨 뜻이겠어요? 책한 권이 책한 권이 있다. 있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써야 될 때하고 there is를 there 뒤에 are가 오든 there 뒤에 is가 오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가 있다란 얘기를 할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둘 중에 뭘 써야 된다?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is. is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그 책상 위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on the des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뒤에 are가 오면 뭔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Robin's family는 무슨 뜻이에요? 로빈의 가족인.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누굽니까? 아니죠. 어디에? 영어란 뭐예요? Where? Where죠? 그쵸? 어디에 일곱 사람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구미에 하고 싶은 뭐라고 해요? 구미에. Where in 문이? 임금 이러면 되겠죠. 내방 안에 하고 싶으면 In room. 이러겠죠. 내방 안에 하면 in my room.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오케이. 표현 잘 살펴봤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계속해서 다음 표현. 여기에 이제 그는 고양이와 개도 갖고 있대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합니까? He also has a cat and a dog. Very good. 있습니까? He also has a cat and a dog. 이거였죠. 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이런 게 누가다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게 들어있어야 비동사네. 여기에 am, is, are 중에 뭐가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비동사가 아니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지호가 전에 배웠던 거 뭐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념치. 양념치랑 하나씩. 하다시랑
어떤 시? 비동사. 아, 또 얘기해야 돼.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비동사. 하다 시. 그래서 두 아니면 더즈. 그럼 세 번째 뭐? 양념 시.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sure. 지우가 안 했는 거 should. 이런 것도 있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he also has는 무슨 뜻이니까? 그는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누가 다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이게? 그가 누가? 네 안에 누가 다 안 들어있어요. 누가? 그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표시하고 이게 한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세 가지 종류. 이게 he also has의 뜻이 그가 또한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다 맞잖아. 누가, 그가, 뭐 한다? 갖고 있다. 누가 다 아닌가요? 누가 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예요? 누가 다. 그러니까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게 하다시 has고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does가 들어있죠. 만약에 자 그럼 이 표현 바꿔서 오케이. 또한이란 말은 빼고 그는 고양이와 개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es he has a cat and a dog? Oding가 틀렸는데요? Does he have? 이 안에 도즈가 들어있다면 도즈가 빠져나가면 원래 have, 원래의 모습이 have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고양이와 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예요? He doesn't have 아이고. a cat and a dog. 자, 이렇게 하는 거. He has a cat and a dog. Does he have a cat and a dog? He doesn't have a cat and a dog. 이거 전부 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 does가 들어있을 때 규칙 배웠습니까? 네. 이런 거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이걸 좀 바꿔볼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oes he have? 그렇죠. What does he have? 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also has a cat and a dog. 계속해서 다음 집 다음.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대. 그 뭐 이거 영어스럽게 쓴 거예요.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는 표현은 He has a grandfather and and grandmother. 어, a grandmother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He has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그렇죠. Does he have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이런 묻는 말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 계시면 He doesn't have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그렇죠. He doesn't have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됐습니까?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족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He has a dad, mom, sister, and a brother. 그렇죠. 여기도 원래는 a dad, a mom, a sister, and a brother 해야 전부 어 넣어줘야 돼요. 한 명이니까. 책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He has a dad, a mom, a sister, and a brother.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고쳐놔야 되겠네, 그치?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쓴 거 어이가 잘못됐죠? 고쳐줄까요? He loves. 그렇죠. He loves 해야 되겠죠. Love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다. 이건 무슨 시예요? 하나 씨.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를 만든 방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Does. 자, 비동사 하다 씨, 두 더즈, 그 다음에 양념 씨. 그렇죠? 그 중에 하다 씨고 더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거, 이 히스라는 단어의 히스. 히는, 자, 히하고 히스는 관계가 있는데요. 오케이. 히는 무슨 뜻인데? 그. 오케이.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사랑한다? 그가 사랑한다. 근데 히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누구의 가족? 그의 가족. 가족.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였더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지난 시간 가르쳐줬는데? 지금 답,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 자, 누가다? 그는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에 does 들어가 있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의 whose.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로 바뀝니까? whose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whose family he loves? 오케이. 묻는 말로 만들어져. 물음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he loves는 물음표를 못 붙이죠. 이 속에 되어 있던 뭐를 꺼내서 does. does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누구의 가족을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e family does he love? whose family? 누구의 가족을 does he love? 했더니 얘가 다시 이 안, 대답할 때 얘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he loves 하고 whose에 대한 대답, whose에 대한 대답, whose 여기 뭐 family. 누구의 가족, 그의 가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라는 말을 whose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쓰기 연습은 하나도 안 해왔네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 못 봐요. 오케이. 근데 오늘 people 틀렸어요. 알고 있죠. 다음번에 people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 문장 있죠? There are se- 자, 여기 보면 Robin's family라는 표현할 때, Robin's family 할 때, 여기에 이게 무슨 문자예요? R. 그렇죠, R인데,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 사람 이름은 문장에, 원래 대문자 쓰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한다는 규칙.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 항상 시작을 대문자로 해야 돼요. 네. 그게 규칙입니다. 여기 R을 소문자로 썼는데. 그리고 칸이 좁으면 칸에 상관없이 써도 돼요. 그랜드파더 쓰느라고 고생했네요. 시스터 맞았고 브라더 맞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문장을 지호가 어떻게 썼냐. He loves his family라고 했어요. 두 군데 틀렸네요. He 네. loves his family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He loves family. 그렇죠. 이건 우리가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